처음이라서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 문제가 좀 깊고 그런 생각을 해야 돼서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저는 좀 깔끔하게 말했다 해야 되나? 그래서 좀 후회 열심히 했긴 했으니까 후회는 없고 그리고 저런 면접 문제가 솔직히 이 학생 공통 문제라고 들었는데 저런 문제를 이제 좀 더 구체적이게 좀 더 생각하고 준비하면은 나중에 면접 때는 더 완벽하게 말할 수 있어서 확실히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이외에 많지 않아요. 우리 중학생활 재밌게 하고요. 고등학교 시절 건강하고 약속하고 잘 본 것 같은데 그 긴장해서 말하다가 버벅거린 것도 아쉽고 더 논리적이게 말할 수 있었는데 논리적이게 못 말해서 아쉬워요. 이런 사람들이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가 된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. 면접을 일단 봤을 때 처음에 좀 떨리고 이게 5분 안에 이걸 문제를 습득하고 발표해야 되는 걸 좀 떨렸는데 그래도 좀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을 막 다 끌어내가지고 하느라 고생 좀 했지만 그래도 후회 없이 한 것 같아요.